드세요. 또 아, 사봐도 좋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원래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자, 시초가 돌파 나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나가서 이제는 돌파 가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내가 이제 플랫폼 사업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동영상 시대죠. 모든 것이 동영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동영상이 움직이는 데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것이 뭐냐면 요즘에 핫한 것이 동영상에서 지금 어디로 가죠? 제가 수년 전에 여기 엑소원에 오기 전에 3년 전이니까 여기 2년 됐으니까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동영상이 시대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대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럼 사업들이 어떻게 해요? OTT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시대로 가는 거죠, 지금. 전부 기업들이. 기업도 지금 전부 다 동영상으로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사업이 커지죠. 얘도 그럼 플랫폼 사업으로다가 뭘 할까요? 역시 동영상 사업을 진출한 겁니다. 안 되겠다. 그죠? 동영상 사업을 진출합니다. 다시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팁입니다. 여러분이, 자, 공부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답답해 보시니까, 정보나 뉴스에 너무 시들리지 마라.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충격적인 사건이, 그죠? 충격적인 사건이, 뭐예요? 증시 흐름을 순식간에 180도로 바꿔놓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통계나 사건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너무 큰 흐름을 놓친, 지나간 흐름에 너무 사로잡히면 흐름을 놓친다. 그래서 과거 통계에 대한 집착이 위험하다. 시장의 공식이 없듯이 과거가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시장의 과거가 너무 반복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정보를 얻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정보를 얻는 것은 파산하는 것과 같다며 증시는 학문이 아닌 예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정보를 얻는 것이 파산하는 거래. 그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정보를 얻는 것이 파산. 그래서 니콜라스 다비스가 과거에 250만 원 벌었다 했던 게 돈이 언제 벌었습니까? 월가에 있을 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돈을 잃었는데, 월가를 벗어나면서 무슨 일을 벌어져? 돈을 엄청나게 250만 불을 버는 겁니다. 이상하게 정보를 많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정보를 캐게 된다는 거죠. 전문가님, 정보 뭐 없습니까? 정보 하나 주시죠. 정보 무슨 정보? 그럼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세계 이상한 뉴스 같은 거 뭐,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사가지고 돈 벌고 나만 아는 정보라고 뭐 그렇게 해서, 추천하고 그 여름 딱 그런 거다 꽝입니다. 그런 정보 믿지 마세요. 정보와 이론이 아닌 주식은 심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주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예술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 기업을 차트로 분석하고 최소한도 기업을 내가 매수하려면 그죠? 이 기업이 업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질지를 판단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예요?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업 분석을 해봐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도 펀더멘털 때문에 돈더 많이 벌수 있는지를 참격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사서 얼마나 들고 갈 건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심리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들고 가냐 해서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버냐 듣게 보는 것은 여러분의 심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공매도 친다고 한라당 팔아버렸으면 심리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친 군중, 그죠?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여러분이 멀리 멀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파산할 수밖에 없죠. 기업을 분석 안 했으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기업이 이렇게 되고 펀더멘털이 어떻게 돼서 그죠?
자기가 하고 또 펀더멘털 갖다가 막또 무료방송에 와갖고 막 채팅창에다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 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 것도 위험스러운 거죠. 또 친구의 말만 듣고 파티 게임즈에다가 2억을 투자했다 깡통 내는 경우. 친구가 그렇게 잘 알아요? 친구의 말을 왜 듣는 거예요? 친구가 산 종목을 또 같이 사요. 그래가지고 깡통 나는 사람도 봤어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 없는 거예요. 그죠? 은밀한 투자 정보라는 것은 파산의 지름길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아는 게 그럴 때는 병이 되죠. 그래서 저는 식자우환이다. 차라리 몰랐던들. 친구의 말을 몰랐던들. 진짜 친구가 올바른 종목을 주는지 확인도 안 해본다는 거죠. 실제로 제 동생이 우리 형님이 전문가인데 야, 너 사마콘데서 한번 사봐라. 좋은 일 벌어질 거야. 그래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2년만 들고 가. 이 친구가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 500만 원 샀는데 100% 나갔네. 야,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벌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그랬는데 한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1600% 가버렸네. 내가 뭐라 그랬어, 인마. 1년, 2년 들고 가라 그랬잖아, 인마. 근데 니는 왜 그렇게 홀랑 팔아버리냐. 아, 야, 다시 그런 종목 없냐. 나 그런 종목 좀 줬으면 좋겠어. 그게 마음대로 될것 같으니, 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500만 원 사가지고요. 500만 원 먹으니까 이제 베는 게 없죠. 그 500만 원 잘라 먹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속이 상하니까 이제, 친구한테, 야, 형님한테 얘기해서 지금 좋은 종목 좀 하나만 주라. 됐어? 야, 1, 2년 내가 들고 가라 분명히 그랬지. 네가 팔아먹고서 뭘또 달라고 그래. 나그 얘기 못해. 실제 있던 일입니다. 참, 재밌죠. 그죠? 아무리 준들 뭐예요. 사준들 뭐예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돼. 못 들고 간다니까요. 가다가 조금만 조정하면 댕강 잘라버리고. 아, 100% 먹어서 만족해. 그럼 만족하면 끝내는 거죠. 근데 이걸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걸볼수 있어야 된다. 참, 그러니까 잘라버리고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형님 가서 유튜브 방송이나 무료 방송 좀 가서 강의 좀 들어. 그랬더니, 아, 그건 하기 싫지. 공짜만 바라는 거지, 공짜. 아이, 그냥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공짜로다 그냥, 야, 500만 원벌수 있는가. 또 그런 종목 없냐? 500만 원 투자했다 500만 원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1년만 들고 갔으면 5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5배 먹어도 2,500 버는 거야. 그런데 그걸 100% 가니까 너무 좋아서 잘라버린 거지. 야, 공부가 됐나? 안돼 있지. 그러니까 결국 자른 거야. 정보와 정보량과 투자 승률도 비례하지 않는다. 정보란 얼마든지 침소봉대로 왜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저한테도 문자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주는 종목이라고. 얼마에 사보라고. 너나 사라. 아까우면 지가 사면 되지. 뭘 남한테 줘. 결국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정보 주고 주가 끌어올리기엔 작전 세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고 주가 끌어올리면 지네들 팔라고 장난치는 것뿐이 더 돼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엮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비싼 돈을 내고 공부를 해서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 투자에 거는 것은 손실을 자초하는 거다. 정보를 얻는 것은 파산하는 것과 같대잖아요. 누가 앙드레 코스터라니까. 그런 것을 찾느니 차라리 점쟁이를 찾는 게 낫다. 부채도살 찾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오늘 여기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죠? 올라갈지도 떨어질지도 난 몰라. 그죠? 아, 부채도사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서 유명한 이 얘기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잃고, 그죠? 돈을 너무 많이 잃으니까 점쟁이를, 인도의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대잖아요.
비싼 돈을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딱 그랬는데, 아이, 주식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 비책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해드리잖아요. 블레시. 아, 블레시? 블레시가 뭐? 아, 미국이니까 블레시. 딱그 한마디만 해준 거예요. 그이 사람이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 해설은 안 해주니까, 블레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하는데, 후배가 하는 것 같게, 야, 나 점쟁이, 비행기 타고 점쟁이한테 블레시라고 그러더라. 그게 뭔 말이야? 아,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거잖아요. 에이? 그걸 그럼 배우라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그죠? 바이 로, 그죠? 바이 로앤셀 하이. 플래시잖아요. 에휴, 그게 인간의 이 본능으로 뭘 찾아댕긴다? 정보를 찾아댕기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버려라. 정보가 여러분 돈 벌어줘야 한다. 아프리카 난리 났지. 제가 유튜브에 유료원들은 또 사.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 좋지. 추가 매수. 좋은 기업이야. 더 사. 빅데이터 종목이니까 매수. 또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물론 계속 사줬고.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아, 좋지요. 추가 매수 들어가요. 또 사요. 이게 오늘 신고가. 아, 참. 돈이 얼마냐, 이게. 지금 아프리카. 돈이 얼마예요? 뭘 팔아? 팔기는 여기서 나간 건데. 그래서 제가 유료 방송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어떻게 해요? 깎아주면 사보라고 딱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깎아주면 사보세요. 매수. 쫙, 오늘 지금 몇 프로 나갔나요? 몇 프로 나갔나요? 우리 유료는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몇 프로 나갔나요? 자, 몇 프로가 뭐, 몇 프로가 자랑이라고요? 278% 갔네, 오늘. 신고가에서. 여기서부터 추천한 거예요. 한 번도 저 자르란 얘기예요. 오히려 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더 사는 거예요. 더 사. 그죠? 박스야, 또 사. 또 사줬어요. 실제로요.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 좋지요. 더 사요. 아이, 왔으면 비중을 더 늘리겠습니다. 늘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신났지. 와.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 노새처럼, 노새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요? 이격 났습니다. 싼 고점 나왔습니다. 자르세요. 그럼 여기서 살수 있나요?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내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템플턴의 식구는 싼 고점이요. 괜찮아요. 조정은 들어올 겁니다. 도달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박스권이다. 매수하세요. 박스권이다. 매수하세요. 들고 가. 좋은 일 벌어져. 얼마요? 지금 278%?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뭘 잘라요? 자르기는요. 무슨 이격 났다고 잘라서. 뭐 여기서 뭐 차트가 보조지표 깔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뭐 여기서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뭐 급등 나가니까 있는 대로 질러라. 뭐 질러라. 에. 모르니까 이렇게 우두둑 떨어지면 어떡해요? 손절. 아, 우두둑 떨어지면 손절.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쳐다만 보는 겁니다. 아휴, 저거는 또 쳐다만 보네. 그죠? 쳐다만 보는 거지. 뭐 죽어라. 가면서 언제까지 가나, 저는. 그만 끝날 거야. 에, 조정 들어오고 이제 끝날 거야. 더 이상 안갈 거야. 쳐다만 띄고 띠다 욕만 하는 거지. 아휴, 왼수 같은 종목 내가 잘랐더니 더 나가네. 그죠? 저 왼수 같은 종목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아니, 저축해놨으면 그냥 놔뒀으면 278%면 얼마야? 그냥 500만 원 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278% 지금 벌고 있잖아요. 뭐, 얼마예요?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278%면 2년도 안 되면 1년에 100몇 프로씩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대박을 주는 거라고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어려워요. 그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갈 때는 좋은 일이 벌어질 때더 사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질 때는 죽어도 사지 마는 거예요. 우리 운영자님도 떨어질 때 주식 사. 제가 막 뭐라 그랬죠? 떨어질 때는 주식 사는 거 아니다. 절대로 사지 마라.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얘가 뭔가가 추세 전환해서 나갈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또 사고, 올라갈 때 또 사고.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지. 이걸 전부 깎으러 하고 있어. 그러니 답답하지, 템플턴이 보면.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 못 벌어. 제발 부탁하는데, 떨어질 때 사지 마. 그죠? 떨어질 때는 사지 말라고요. 올라갈 때 사. 더 주고 사라는 거예요. 더 주고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일반 물건하고 달라. 명품은 50% 세이브가 사야 돼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주식은 50% 세이브는 사지 말아야 돼요. 올라갈 때 더 주고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 왜? 세상의 물건하고 다르거든. 참 이상해. 세상의 물건은 싸면 더 사야 되는데, 그죠? 세일할 때 가서 사야 되는데, 아, 이놈의 주식은 세일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더 사야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어려운 거야.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투자 방법만 바꿔도 수익이 달라져. 제가 장담했는데, 그죠? 장담했는데, 그 방법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익이 달라져. 떨어질 때 어떡해요? 죽어도 사지 말아요. 추세 전환할 때까지 절대로 사지 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삼성전기에서. 전문가님,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아씨, 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지. 아직 공매도라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계속 떨어지는데 또 샀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샀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샀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샀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샀습니다. 수도 없이 1년 동안 물타기만 했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물타기 대왕님이 오셨네. 물타기 여왕님은 제 방에서 곧 졸업하고 나갔는데 물타기 대왕님이 오셨네. 참 재밌는 것이 간다 그러면요. 여기서 간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 좋은 주식이니까 주가가 가겠네요. 그러면 그냥 분할 매수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갖다 질러버려. 아, 우리 남편이 또 질렀습니다. 참. 주식은 항상 올라간다는 법이 있나요?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데 있는 대로 갖다 그냥 갖다 몰빵 질러요. 왜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더 사.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빨리 버려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 것은 뒤집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답을 찾으려고 애쓰면 더 쉬워요. 정답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서 수익이 안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답이거든.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갖고 왔던 생각을 어떻게 뒤집어 버려봐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어? 진짠가요? 해보세요. 더 벌어지나 안 벌어. 돈을 딱 떼고 복수계좌가 가능하니까 한 것은 그대로 지금 하던 행동을 하고 또 한 것은 어떻게요? 템플턴이 가려주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다 뒤집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바뀌나? 오답을 찾으면 정답이 의외로 쉽다. 그래서 이벤트 할 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면 참 신곡관에서 너무너무 이쁘죠. 아유, 저거 배 아프다. 누군 278% 벌고 있다는데 또 사서 추가 매수했다는데 나는 떨어지는 놈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샀네. 그죠? 서진 시스템 어떤가요? 나빠요? 아, 5G 영업이익이 실적 개선돼서 더 간대. 오늘도 나갔나요? 오늘도 내년까지는 더 좋겠죠. 5G가 서진 시스템.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내년엔 5G 시설이 거의 완공되지 않을까. 원래 5년 계획을 세웠다는데 독도까지 5G 시설이 들어간 거로 봐서는 내년에 전국망이 깔리지 않을까. 그럼 내년까지는 장비주들이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비가 다 깔리고 인원수가 늘어나면 누가 나갈까요? 이제 삼통신 중에서 슬슬 움직이겠죠. 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직 못 갔잖아요. 5G가 간다고 주도주로 5G 장비주가 간다고 그럴 때가 이때예요. 2018년 6월 7월 LG U+가 여기 올라갈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5G가 주도주로 갑니다. 주도주로 갔지요. 엄청나갔지요.
얘는 그럼 가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놈의 화웨이 때문에 얘도 무너진 거예요. 화웨이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모두 제거시키라고 그랬어요. 백도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자꾸 빼간다. 실제로 아프리카 5개국에 그 센터를 만들어줘 중국에서 매일 밤 12시인가요? 2시부터 정보를 갖다 다 뭐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다 빼간 거예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컴퓨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뭐죠? 정보를 다 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에서 걸려고 또 어디서 걸렸죠? 처음에 네덜란드인가요? 처음에 노르웨이인가? 제일 먼저 걸린 데가. 그래서 또 미국에서 백도 아주 아작을 내려고 그러죠? 그죠? 니네들 정신 아직 못 차린다. 그죠? 그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이거 LG 플러스가 5G 깔 때 뭐라 그랬어요? 검증을 하겠다. 어디서? 스페인에서 뭐죠? 검증을, 5G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검증했나요? 모릅니다, 저도. 국회에 나와서 증언까지 했었어요. 하도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다 나와. 잘 가고 있죠? 다 나와. 전 뭐 끊임없이 다 나와라 그러면서. 팔지 마라. 아무 일 없다. 다 나와. 오늘도 또 나갑니까? 하이, 다 나와가 여기서부터 삼수. 대번에 어떻게 되죠? 아, 임원이 사니까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 전문가님, 나 여기서 임원 나간다 그래서 샀는데, 임원들이 산다 그래서 샀는데, 저 마이너스 났습니다. 손절할까요? 아니, 들고 가요. 좋은 기업을 왜 파십니까? 안 팔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안 팔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계속, 아니, 지금 몇 프로 난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은 압니다. 1년 전에 공부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발 다 나와라. 다 나와. 괜찮아. 다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빨리 사라니까. 사서 갔더니 지금 268%나 했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가면서 더 사주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못 갖고 가는 거죠? 좋은 기업을. 돈을 보니까 가는 거죠. 아, 주봉이 가면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 주봉이 가잖아요. 그죠? 저는 월봉을 안 봐요. 주봉이 가잖아요. 그럼 가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되잖아요. 뭐 월봉 안 보면 어때요? 그까짓 거. 월봉은 뭐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주봉을 보니까 저는 주봉뿐이 안 봐요. 주봉이 계속 우상향이네. 어, 그죠? 정별 만들고 계속 정별로 가고 있네. 안 팔어. 갈 때까지 나 갈 거야. 왜 팔어? 꺾이면 팔지. 꺾일 때까지 간다.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꺾일 때까지 간다. 그걸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유료 방송이에요. 어떻게 꺾이는지, 뭐가 꺾이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아, 전문가님 그걸 몰라가지고 뭔가가 유료 방송은 무료 방송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뭘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 우리 뿔리뿔리님이 유튜브 듣다가 아 이거 아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가. 그죠? 어디서 꺾이는 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봐. 그죠? 템플턴만의 투자 기법이 있다. 아직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문가님 그 공개하세요. 그래서 뭐 공개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공개 못합니다. 왜요? 아직 유료원들은 비싼 돈 내고 공부하는데 무료방송 다 가르쳐주면 아 가르쳐줄도 몰라요. 막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 모르죠. 어느 날 또 방송에 참여하면 공개할지도. 그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유료원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팔아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백 프로. 아니 수백 프로 나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1000% 넘어가 1600% 들고 가는 1000% 넘게 들고 가는 전문가가 세상에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그죠? 우리 X1에서도 그런 전문가는 없을걸요. 1600%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황금 열매니 넣어서 오십니다. 이런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 여러분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갖는 투자 방법을 배우면 이길 수 있는 길을 간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갑니다. 이벤트를 잘 이용해서 자 사람이 내 치아도 끊임없이 가죠. 아이 전문가님 떨어졌어 어떻게 추가 매수할까요? 사 좋은 일 벌어집니다. 진짜요? 예, 벌어집니다. 좋은 기업인데 뭐 사람이니 잘 가고 있죠. 오늘도 나갔나? 사람이 사람이 또 나갈라 신고가 날라고 또 가네. 하 여기서 샀는데요. 전문가님 떨어졌어. 떨어졌어. 뭘 떨어지면 어때? 떨어졌어. 버릴까요? 아니. 올라가면 또 사. 올라가면 또 사요. 올라가면 또 사요. 또 올라가면 또 사. 진짜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갔어. 이게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안 팔잖아요. 1년 들고 왔는데 뭘 팔아요. 1년 수익이 얼마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 사기만 했어. 그죠? 더 사기만 했어요. 54% 들고 있잖아요. 1년 농사 끝났네? 배당까지 받고. 그럼 뭐 그냥 안 팔지 뭐. 안 팔지 뭐. 그게 뭐 투자예요. 투자. 오늘 카카오나 좀 신고가 냈으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 편견에서 벗어나라. 자, 이벤트. 오늘 특별 이벤트. 그죠? 특별 이벤트 하니까 12시까지 예, 활용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주식 투자 가는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 특별 이벤트를 하니까 그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올바른 이벤트를 하셔서 제대로의 40강을 듣고 투자의 기본을 여러분이 갖추면 투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오, 오늘도 동진쌤이 캠이 잘 올라가는데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진짜로 동진쌤이 캠이 공매도 엄청 이젠 쇼커버링 들어가는 건가? 네, 뿔리뿔리님 수고하시고요. 동진쌤이 캠 강하게 올라가면서 얘들아, 너 공매도 그만 좀 해. 장난하냐? 공매도 그만 좀 해.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22만주, 27만주, 11만주 이제 6%, 2%, 3% 그냥 다 떨어뜨렸어 얘네들이. 그죠? 공매도 시큰쳐가지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이걸 견뎌내잖아요. 견뎌내면 또 올라가잖아요. 와, 3일 동안 공매도 치고 또 쇼커버링 들어가면 그럼 오늘 누가 사냐? 누가 사냐? 누가 사냐? 역시 누가 사나 볼까요? 누가 사냐, 얘네들. 야, 미국인이 5만 9천 주, 기관이 6천 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알았어? 그럼 또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우리는 안 팔어. 이걸 참을 수 있어야 되네. 전문가님, 10% 떨어졌으니까 손절할까요? 손절할까요? 손절 때문 줄까요? 왜 손절? 아니, 좋은 종목을 왜 손절을 해요? 누가 손절하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무슨 손절해갖고 무슨 돈 수익이 커져요. 자꾸만 그냥 5% 빠지면 3%에 뭐 손절하고 5%에 손절하고 10%에 손절하고 왜 그래요? 좋은 종목을 안 팔아야 수익이 커진다. 안 팔아야 수익 커지는 거예요. 그죠?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시고 투자하시라. 그러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어떤 편견? 증시는 똑똑한 사람만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릴 수도 있고 맞고 있죠. 증시는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곳이죠. 어렵다는 숫자 통계와 전문 용어 많은데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그래프까지 선택받은 몇몇만 웃는 곳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오해요, 편견이다. 주식 투자와 학력은 상관이 없다. 똑똑한 사람이 대박을 낼 것 같은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진짜입니까? 예. 1986년부터 2001년까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연 13.15.3% 올랐는데 반해서
미국의 유명한 맨사 천재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2.5%의 형편없는 수익이었어요. 천재들이 형편없는 수익이었어요. 천재들만 모이는 맨사 투자 클럽의 수익률이 보통 사람들이 대다수인 전체 시장 수익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니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또 이렇게 답변을 하지 전문가들도. 아,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하면 공인회계사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왜 기업 분석을 잘하는 공인회계사는 돈을 못 벌고 그죠? 차트쟁이는 돈을 더 많이 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답일까요? 그죠? 자, 차트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공인회계사 돈을 더 많이, 그럼 재무분석 이렇게 중요하면 공인회계사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쟁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템플턴은 왜 기업 분석을 그렇게 중요시할까요? 차트는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이에요. 그러나 기업 분석은,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예요. 그럼 여러분 비밀 주도를 가져갈래요? 나침판을 가져갈래요? 오, 그게 정답이네. 그죠? 여러분은 지금 나침판만 들고 있는 거예요. 나침판 들고 가면 보물을 캐야 될 거 아니야. 보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물 지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보물 지도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역시 기업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 오늘도 그저 차트로 모든 걸 다 안다고 우기죠. 그것이 누구예요? 제시 리버모어는 그렇게 안 했죠. 누구죠? 그랜빌이라든지 또는 다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트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그따위 건 보지 말고 뭐만 봐라, 차트만 봐라. 그러니까 깡통을 내는 거예요. 윈리엄 오닐이 깡통 냈을까요? 그 사람은 재무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그 다음에 차트를 했죠. 책을 2,000권을 읽었더라고요. 템플턴은 700여 권뿐이 안 읽었어요. 여러분이 맨사 천재의 투자들이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투자의 성과는 지능지수가 높고 낮은 것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과신이 더 큰 문제더라. 과신. 그럼 공인중개사는 왜 돈을 못 벌었을까요? 아무리 재무분석을 잘하면 뭐래요? 재무제표는 잘 만들지 몰라도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놨으면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는지 인내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공인회계사가 책을 쓰면서 그죠? 자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인회계사가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재무 분석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런 책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주식 투자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대박날 주식을 고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과신 때문에 주식 투자해서 큰 손실을 입을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유인력의 이론의 과학자인 천재 중에 천재인 뉴턴이 단타를 치다가 깡통이 났죠. 아니야. 단타를 친 사람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고요. 아이작 뉴턴은 그저 남의 회사라는 주식을 샀다가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시 빚까지 빌려다가 오금탕 몰빵을 한 거예요. 몰빵 주식 3원칙을 지켰으면 이 사람이 깡통 안 났죠. 몰빵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어요?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깡통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천체의 계산은 1cm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더라. 자기 보고 한 얘기잖아요.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하다고 맹신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섭죠? 오히려 지적 수준보다는 겸손과 상식을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자존심이 강하지 않으면서 결단력 있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둬요. 대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면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고집을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어떤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세 살 뻗듯 77년 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내 세 살 버릇이 77년 갑니다. 그걸 깬다는 게 쉬운 건가요? 끊임없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서 10년도 안 살아보고 너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안 산대. 넌 그러면 상대방을 양보해봤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양보를 해봤어? 아니, 모난 돌이 깨진다고. 그럼 모난 돌이 깨져야 둥글둥글해지는 거지. 네 자존심 잔뜩 세우고 상대방은 자기 자존심만 따라오라고 그러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고 어떤 남자가 반대로 좋아하냐 이거예요. 서로가 양보할 때 깨지고 둥글둥글해져야 그게 올바로 가는 것이지. 무슨 성격이 맞는 다른 사람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다른 행동으로 따로따로 살아왔는데 그게 딱딱 맞아집니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데. 그럼 성격이 맞는 사람은 그렇게 쉽나요? 그런 건 맞춰가는 거지, 세상은.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주식은 또 뭐가 달라요? 똑같으지요. 똑같아요. 내가 나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맹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템플턴 전문가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지적 수단보다.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라고 그래요? 주식은, 그럼 착한 사람이 돈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그건 몰라요. 그 사람의 기질이지. 그 기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보다 엉덩이에서 나온다.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의 은밀한 노하우를 존경하게 되고, 집을 나 두 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제가 우리 방에 있다 보름 만에 나갔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참지를 못해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부실 종목은 악착같이 길게 가져가고 그죠? 좋은 종목은 길게 가지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손실로 가는 거죠. 집주세를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을 주식 투자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30년을 주식 투자해도 공부를 안 하면 결국 원위치예요. 그죠? 탐욕과 게으름, 수학적 무지가 빚어낸 패자의 법칙에 불과하다. 공부가, 주식은 반드시 필요. 그러니까 제시리 법무가 뭐라요? 끊임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왜? 주식시장은 돈을 뺏어가는 장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기관 외국인이 수많은 그저 수백억 갖고 여러분을 갖다 한 번에 깡통내게 만드는 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무제한 배팅과 여러분의 코묻은 돈 배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코묻은 배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 사서 안 파는 거야.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이 공매도를 치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내 좋은 주식을 저축했으니까 안 팔아.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모레도 밥 먹고 글피도 밥 먹고 계속 밥 먹을 거 아니냐. 그럼 주식도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글피도 계속 사서 들고 가라. 그러면 부자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전제 조건이 뭐죠? 돈을 버는 기업으로 하라.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돼서 정보가 어떻고 이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벌려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데 전문가님 그거 사시겠습니까? 저보고요. 돈을 봅니까? 거꾸로 질문하더라고요. 기자한테, 여자 기자한테.
그 돈, 그 기업이 돈을 법니까? 아직은 못 법니다. 그러면 안 삽니다. 대답이 그거였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하시는 분. 여러분들 책도 있죠?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템플턴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돈 봅니까? 못 봅니다. 안 삽니다. 돈 봅니까? 예, 네, 돈 봅니다. 그럼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안 믿어요. 오늘도 차트가 뭔가가 급등상한가 나가는 것만 찾아댕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안타깝죠, 저는요. 자, 현대상선. 참. 주가 실적을 못하겠네, 뭐.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30년 했다는 전문가가. 여기서 뭐, 김정은이하고 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게 다 편견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남북정상이 열릴지. 자기가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현정은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야 돼, 안 사야 돼? 아, 조금만 사면 되는데 또 여다 대고 있는데도 질르래. 세상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30년 깡통냈죠. 저는 모릅니다. 와서 회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예요. 결국 5대1 감자들 지금도 못 가고 있죠. 현대상선.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혜택을 보고 남북 경상회담이 이제 금강산이 열리고 금강산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그 호텔을 다 부셔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럼 만나서 회담하자 그러니까 뭐 예,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자는 이야 이참 저런 썩어빠진 인간들하고 무슨 회담을 합니까? 그죠? 쫓아가서 그냥 머리를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16,000원 나와서 아주 박살났지. 3,000원이. 아직도 돈을 못 벌어. 자본 잠식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무슨 얘가 엄청나게 벌어준다고.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 2년, 3년, 4년째 여기서 상장, 오죠? 5대1 감자당하고, 여기서 뭐 나간다고, 뭐, 그 상한가 나가니까 나간다고, 몰빵 질러라 그랬지. 지금 1년, 2년, 3년, 4년, 4년 반이 됐습니다. 4년 반 동안 주가만 떨어지고, 5대1 감자당하고,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주식 편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회원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왜 전문가들은 부실 종목을 추천할까요? 부실 종목이 상한가를 잘 가니까 추천하지. 당장 먹여줘야만 그냥 그저 좋은 줄 알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템플턴도 그런 것만 추천했으면 좋겠지요. 당장 몇 프로 났으니까 몇 프로 몇 프로 그죠? 그러다가 손절하면 또몇 프로 까지는 거고.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뭐 정석대로 갑니다. 정석대로 가죠, 여러분. 따라 오실 분은 정석으로 가는 거고. 따라 못 오시는 분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러다가, 예, 그죠? 손실 내고, 이익 내고, 손실 내고, 이익 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원칙입니다. 그죠? 저는 끊임없이 정석의 길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를 하는 한. 자, 남북이 금방이라 통일될 것 같은 생각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이 종목을 갖다 몰빵한다는 거이 자리에서요. 자기 재산을 갖다 있는 대로 다 몰빵하고 싶대요. 10년만 들으면 대박 부자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야, 제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자기 친구가 그러더래요.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사지 마요. 그랬더니 사지 마요. 아니, 자본잠식 기업을 뭐 사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돈 자산이 10억이 있는 걸 10년을 내다보고 여기다 몰빵해서 그죠? 10년 후에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잘 가면 진짜 좋지만 제가 볼때 재무 분석해 보면 얘는 자본잠식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감자가 일어날 수 기업인데 거기다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몰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친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척하다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뉴스 막연한 전망, 남북 통일이 금방 될것 같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최소한도 통일이 빨리 되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김정은이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능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지는 수밖에 없죠. 그죠? 까불다가 미국한테 한방 얻어 터져가나, 이스라엘에 얻어 터져가지고 끝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자다가 깨어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거주이전 잔여를 허용해주고 개방을 한다면 통일이 빨리 되겠죠. 다 통제를 해서 어디 마음대로 못 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빨리 통일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스스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종목을 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서 들고 사서 어떻게 해요? 이거 들고 가면 대박난 거예요. 좋은 기업이 끝났다? 아이고, 아직도 가죠. 아직도 갑니다. 이건 뭐예요? 도전비자 아까 보여드렸죠? 오늘 빅데이터 2016년 4월에 국회법, 9월에 시행. 모든 투자는 정부를 수혜받는 기업이면서 실적과 가치가 꾸준히 커지는 기업이니까 어디가 고점의 편견에서, 고점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라. 주봉이 가면 그냥 보유하라. 수익은 시간이 말해준다. 네? 시장이 떨어졌다고 아우성 났을 때 여러분은 다 도망갔죠. 제 방에 아직도 2년 동안 넘는 그 2018년에 이 폭락장에도 지금도 있는 분 있어요.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 어려운 장을 견뎌냈으면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가잖아요. 진짜 감사하죠. 저는 아직도 전문가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 학습을 해야 내 것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꾸준히 시간 나면 들어. 출장도 엄청 다녀요. 그러시는 분이 2년이 넘게 계속 있어요. 이 사람은 바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빅데이터 종목이 아직도 나가고 있죠. 여러분 저축했는데 뭐, 아니 3년에서 5년 들고 왔는데 뭐 무슨 일 있어요? 3년에서 5년 들고 1년, 2년, 3년, 4년, 4년째 들고 왔는데 돈만 벌고 있네. 400%? 아우 배 아파. 저거 진짜 배 아프네. 주식이란 사는데 최적기가 따로 있을까요? 대중의 98% 이상이 주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신고점을 찍으면 매수하기를 겁내는 거죠. 고소공포증에 걸려들어요. 아, 저는 너무 올랐어. 제가 과거에 우리 금융진이 차트가 바뀌었으니까 KB금융 KB금융을 사줬습니다. 전문가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분 또 있어요. 이게 201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2월달 금리 올린다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죠? 금리를 올리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떨어진 주식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FOMC 금리가 상승시킬 거냐 인하시킬 거냐 동결할 것이냐가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뭐요? 막상 올리니까 주가가 왜 이렇게 확 나갔어요. 막상 0.25로 떨어뜨리니까 주가가 왜 이렇게 확 나갔죠?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금리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주식들이 그러면 왜 올라갑니까? 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게 주가가 또 심리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그래갖고도 폭락시키고 막상 올리니까 0.25 올리니까 주가가 올라갔어. 야, 이제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벌어진다. 뭐가 좋은 일 벌어져? 전문가니 주가가 폭락했는데. 아, 좋은 일 벌어진다니. 금리를 올린대. 그럼 좋은 일 벌어진다. 주식 사. 뭘 사요? 은행주.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이 영업이익을 더 많이 벌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일 먼저 올리는 게 뭐예요? 대출금리잖아요. 대출금리 빨리 올리고. 누구를 안 올려요?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려. 되면 떼돈을 보는 거지. 야, 은행도 실적 좋아지겠네.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2016년 8월 27일 날 무료방송에서 4대 은행을 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4대 은행을 왜 사? 금리 올려서 난리 났대는데 4대 은행을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안 사요. 전문가님 바닥에서 40%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난 안 사. 너나 사세요. 진짜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지. 지금 금리 떨어지니까 제가 여기 엑스원에다 올렸죠. 은행주 사지 마라.
그죠? 여기 제 투자 전략에 올라가 있으면 보면 당분간 사지 말라. 예, 제 이거 회원 전용 게시판인가요? 내가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은행 업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9명이 봤네, 그죠? 화이트 항공 매수주 매수 금지, 그죠?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아, 뭘 사지 말라는 거구나, 왜 사지 말라는 거구나, 그게 얘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죠? 오늘도 단타방에 가서, 그죠? 빨리 급등 나가는 거 먹겠다고 그냥 난리 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추천한 종목에서 단기 급등이 나갈 때는 잘라요. 꾸준히 가는 종목은 맞지 못 자르게 합니다. 단기 급등 나갔어요. 차익 실현 나가세요. 그런 건 차익 실현 나가세요. 고소공포증이 불효하나요? 솔브레인이 또 나가겠지. 고소공포증이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끝날까요? 역사적 고점. 고소공포증이 두렵나요? 끝날까요? 삼성전자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이 기업을 키워주겠다는데 끝날까요? 저는 안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고소공포증은 개인적인 느낌에 그저 시장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매수한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 편하게 포기하면서도 주가가 오르면 팔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종목에 조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작은 수익에 서둘러 수익을 한정짓는 익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더살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하죠. 꽃을 뽑아내서 잡초를 키우는 격이다. 잘 가는 꽃을 뽑아가지고 꽃을 피기 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피기도 전에 잘라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잡초를 키워요.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무서워서 더 주고 사야 돈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인간의 비성적인 감정에, 이게 차트의 언어에 들어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더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멀리 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올라간다. 떨어질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감정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매수하면 돈이 더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면 추격 매수해서 잘라버려요.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조정 들어오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대박 냈다가 내일은 깡통이야. 자, 1억을 여기다가 올라갈 때 사가지고 딱 수익 냈어요. 그럼 1억을 몰빵했으니까 엄청난 수익 가져왔죠.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갔다 떨어지면 한 번에 또 깡통이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포트를 짜고 꾸준히 가면 어떻게 해요? 깡통이 안 나면서 꾸준히 수익이 늘어. 그걸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수익 내고 상승하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익 실현에 열중해 더갈수 있는 것을 미리 팔아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상승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꽃이 피기도 전에 잘라다가 잡초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피터 리치가 그런 가는 추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잘 가는 종목을 잘라가서 가서 또 무슨 급등 나고 비실 종목 샀다가 거기서 깡통 내버려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무진장 그런다니까요. 전문가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가요.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는 시기란, 최적기란 어떻게 보면 없는 수도 있다. 좋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찾았다면 그때가 매수 적기가 되는 거예요. 대폭락 분위기 속에서 사자를 실행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대폭락 속에서 사자를 실행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자 언제 산다? 언제 산다? 칼이 피터 린치의 말대로 칼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부르르 떤다. 멈출 때 매수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멈출 때 매수하라. 얼마나 좋은 자리였어요. 쫙 올라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또 눌렀습니다. 또 갑니다. 240선 올라탔습니다. 배팅해 보시죠. 와,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히네. 지난번에 무료방송할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면 60일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투자는 멈춰라. 다시 올라가면 여기 240선 터치하고 넘어갈 때는 배팅에 들어가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우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멈췄을 때 배팅 들어가. 전문가님, 나 배팅 안 했어. 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수가 나가는 거야. 종목은 세 배씩 날라갔다. 아, 그게 알고 있는 말은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잘안 돼요. 기가 막히다. 어디 딱딱 맞았죠? 예.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죠? 그걸 이미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을 고르노, 주식을 사는 건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피터 린치가 주식을 매수한 후 3년에서 4년째 대부분 돈을 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장이 올라갈 때, 장이 떨어질 때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고, 다 팔아야 됩니까? 다 파는 사람은 급등 나갈 때못 사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시장이 폭락할 때 비중 축소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바닥에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다면, 쌍바닥이니 어쩌니 그런 건 저는 안 제기 안 합니다. 쓰리 바닥을 만들었니 이런 건 제기 안 합니다. 자, 흔들어서 만들었을 때 매수 들어가는 자리다. 8월 4일 날, 8월 6일 날이군요. 이게 인간의 지표로 마지막 바닥일 거다. 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무슨 뭐 시장이 망해서 뭐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할 거니까 빨리 주식 팔고 다 주식에서 이제 떠나라고 무슨. 잘 맞춥니까? 그죠? 이제 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장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2010, 2020년도에는. 그죠? 이게 또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연말이 있으니까 뭐가 와요? 대형주가 조금 더 가겠죠. 진짜 대형주가 가나 한번 볼까요? 대형주. 전고점을 돌파했지요.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대형주는 전고점을 돌파했네. 오! 중형주. 아직 전고점하고는 멀어. 소형주. 아직 전고점하고는 멀어. 이게 지금은 무슨 장이다? 대형주 장이다. 2020년 가면 연초에 누구 장일까요? 중소형주 장이 온다. 여러분은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될까요? 포트를 골고루 담아야 된다. 대형주도 담고, 소형주도, 중형주도 담고. 그죠? 특히나 중형주를 주도주가 가는 주행주를 다 보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 십루타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로망이죠.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십루타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십루타를 못 먹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제가 장다 먹었는데. 그래서 1억의 경험, 뭐죠? 1억의 벽.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들고 가면 십루타를 때릴 수 있구나. 알지만, 십루타를 안 해본 사람은 십루타를 먹어보지 못합니다. 다 중간에 차익 실현해서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그 경험이 살려서 또 십루타를 먹습니다. 전문가가 팔라는 말도 없었는데 혼자 겁나서 파는 경우 무진장 많습니다. 그럼 주식은 언제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그러면 템플턴 전문가는 주식을 언제 매도합니까? 실수로 매수했을 때.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기업의 경쟁력이 과다했다든지, 매수 당시 미처 분석하지 못했던 기업의 리스크가 있다든지, 또 갑자기 요인이 나타났다든지, 기업의 경쟁력이 과대평가됐다든지, 그럴 땐 여러분이, 아, 내가 잘못 샀구나.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교체 매매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때. 아니, 실적이 점점 나빠지고, 이게 돈을 점점 못 벌어. 아니, 흑자나던 기업이 적자가 자꾸 돌아서고 있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막 30%씩 하락하고, 뭔가 이상하다.
다음 분기에도 역시 펀더멘털이 안 좋게 생겼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2분기 이상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도해야 되겠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좋은 조건에 신규 종목이 출현했어요. 돈이 없어요. 나 사놨어요. 그럼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잘라야죠.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였는데, IT 대장이 가는데 IT 대장이 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가장 못 가는 종목을 잘라서, 잘 가는 놈 수익 나가는 종목을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종목을 잘라서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지. 손실 난걸 복구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점점 해소되는 거지. 이것을 더 좋은 기회로 여겨서 종목 교체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 그걸 뭐다? 리밸런싱이라고 그런다. 보유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을 매도하고, 매도한 자금으로 신규 출연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유료 방송인지 무료 방송인지 아주 답답하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들만 하니까. 네 번째, 보유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 본격 상승하다가 결국 본래 가치를 뛰어넘고 고평가 냈을 땐 잘라야 되겠지. 시장 전반에 블랙스완이어서 위험이 채웠다. 제가 2000, 어떻게 됐나요? 2000, 이전 일자리지. 비중 축소하세요. 현금 확보입니다. 제 방에서 현금 확보한 사람은 세 사람뿐이 없었어요. 수십 명이 있어도 세 사람만. 현금 확보 들어갑니다. 아니, 전문가 어떤 거 잘라요? 좋은 종목 빼고는 좀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세요. 아, 그렇죠. 여기 따고 왔는데, 전문가님, 세 사람만 있어요. 저는 남편한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죠? 현금을 좀 확보해 놨습니다. 이제부터 배팅 들어갈까요? 해보세요. 이제부터 배팅 들어갈까요? 배팅 들어갈까요? 이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좋은 주식은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아무 때. 주도주가 가는데 아무 때나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은 올라가는데 모르겠네. 5G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올라가네, 반등.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죠? 5G가. 울릉, 독도까지도 5G가 정착했다니까. 일부러 독도는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일본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도 트집을 잡니까. 울릉도 공항에다가 지금, 그죠? 우리나라가 한 8천억 들여서 공항 만들고 항구 만들고 있죠. 2천억하고 6천억, 한 8천억인 거거든요. 대충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울릉도 공항 하나 만들고 있고, 울릉도 항구를 갖다가도 크게 확장하고 있죠. 왜? 이지스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까불고 있어, 일본 애들. 까불고 있으면 맞짱 뜰래. 그죠? 독도를 어디다 넘보고 있어, 남의 땅을 갖다가. 코도 안 풀고 그냥 뺏어가려고. 큰 섬나라의 생각에서 그냥 갇혀 있어 갖고 있죠. 남의 거는 다 뺏어가려고 욕심만 부려요. 인간이 참. 죽는지도 모르고 욕심만 부려요. 그죠? 자, 이런 거, 잘못된 거, 잘못된 사고방식. 쓰시마 섬이나 우리나라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데. 그죠? 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텔레칩스. 전문가님, 나 샀어요. 그래서 잘 샀네요. 들고 가요. 좋은 일 벌어요. 삼성은 재팬 29의 매매월이 갔잖아요. 편견을 갖지 말고 이런 걸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아, 뉴스를 봤으면, 아, 저거 무슨 종목이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그 종목을 사서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수익 나 있습니다. 그럼 팔까요? 아니요. 안 팔,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세요. 부실 기업 아닌데 뭘 걱정을 합니까? 저축해 놨는데. 때가 되면 돈 벌어주겠죠. 그죠? KG바텍. 아이고, 40% 올랐으니까. 전문가님, 이거 잘라야 될까요? 더 사. 더 사. 아휴, 진짜 저 무서운 인간은 이상해. 우리 옛날에 유리원이 그랬어요. 아, 전문가님, 왜요? 그랬어요. 아니, 어떤 때 보면 무지하게 강세 마인드인데, 어떤 때 보면 진짜 짠돌이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우리 유리원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짠돌이 노릇해야지. 그죠? 절대로 만들어줄 때까지. 처음 추천한 게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안 사요? 그죠? 안 사. 그랬다가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 그죠? 바닥으로. 안 샀습니다. 또 사요. 좋은 일또 벌어집니다. 쭉 올라갔어. 우와. 무섭죠? 40% 추가 사세요. 안 사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추천 나갑니다. 사세요. 수익 조금 났죠? 예, 여기 산 사람은 수익이 많고.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아직 들고 있어요. 유리원 들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대충 수익이 53% 났네요. 제가 53% 났다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53% 나 있어요. 여기 유리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이미 갤럭시 폴드폰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신지가 뭐냐? 경첩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제가 조사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그랬더니 문제가 됐다고 해서 폴드폰이 안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이때 안갈 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기만 하면 매진이야. 야, 이거 간다. 제가 산게 만든 거예요. 사라.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다음에 MS 오토텍 뭐 워낙 잘 가니까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물론 절대적인 건 없어요. 템플턴은 절대적이고 다른 전문가들은 절대적이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템플턴도 실수하고 다른 전문가도 실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느냐가 문제죠.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레이더 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들으면 참을 수 있고 인내심 있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중장기 투자가 되고, 특히나 직장인들은 중장기 투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무슨, 제 방에도 그런 분이 두 분이 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트레이더 오겠대요. 그럼 회사에 열심히 할수 있어요? 안 해요? 그런 거 걸리면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더 있어요? 편안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무슨 단타를 합니까? 예? 정석으로 배워서 주식을 사서 모아가면 열심히 회사에서 버는 돈 갖고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직장 나가는 사람이 트레이더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장한테도 잘못하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도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뭐죠? 전업 투자하겠다고 문자 날라와요. 그다음에 메일 보내요. 한수 가르쳐 달라고요. 아니, 전업 투자를 뭐라 해요?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직장에서 돈 버는 거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저축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건데 왜그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그 힘든 길을 가겠냐고요. 좋은 주식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는데. 그죠?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다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면서 종목이 절대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도 절대적인 얘기지 않잖아요. 어느 날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돈이 못벌 때는 그죠? 힘들기도 하고 주가가. 그런데 그걸 이겨냈을 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겨냈을 때 여러분의 돈이 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희소성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기업이 여러분을 돈 벌어준다는 믿음으로 갖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종교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갔을 때 그게 여러분한테 효과가 나는 거지 믿질 않는데 뭐가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좋은 기업을 믿었을 때그 기업을 믿고 갔을 때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업을 어떻게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마케팅 전략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맞는 전략을 가는 거예요. 그죠? 뭐 가치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항상 변하고 가치와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가의 영향은 수급이든 호재든 정보든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기업의 실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수급이 전부입니다, 주식은.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급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실적도 부진한 직목이 수급이 들어옵니까? 들어올 때도 있죠, 작전 세력으로. 그러나 결정적인, 그래서 모든 것은 100%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더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주가가 간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면 가게 되는데 수급은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느냐? 바로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떤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실적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에 어떤 앞으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급은 영향을 받으니까 주가를 더 사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수급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합니다. 주가는 결정면에서 독점적인 기업이 그래서 유리한 거죠. 왜? 독점권 기업이 왜 유리한 겁니까? 그래서 뭐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 그왜 그러는 거예요? 독점적 경쟁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면 돈을 더벌수 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독점적 경쟁을 있는 기업은 물건을 많이 팔수 있고 그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으니까 내가 그 주식을 사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차트쟁이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기업을 갖다가 무슨 부실 종목 사고 남아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빼다가 사면 박살 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체를 알아야 돼요. 싫은 거 사가지고 야 그죠? 거기다 또 물타기까지 시켜가지고요. 깡통 내버리고요. 그죠? 방송국에 나서 500% 내줬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걸볼줄 알아야 돼요. 아이, 또 이런 거 불량 감자 주스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요. 여러분이 뭔지를 모르고 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여러분 깡통 난 사람이 수두룩 많아 또. 저는 이런 거 들고 오면 빨리 잘라요. 빨리 잘라요. 에, 부실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사요. 결국 상장 폐지됐죠. 종이 장사 다 하고 도망가 버리 사장은. 이런 걸안 사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하이트질로 잘 사갖고 들고 가고 있죠. 그죠? 여기서 배당받는다. 좋은 일.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서 또 7월 달에 일본 맥주가 92%가 매출이 줄었죠. 모든 저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편의점이나 저기에서 일본 맥주를 배격함으로써 얘가 더 좋아져서 또 나가지요.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하이트 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 때까지 가겠지. 여기서부터 배당받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뭐죠? 뉴스를 보고 어떤 기업의 수혜가 날 거고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수익 나겠구나. 배당받고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줘요. 5%. 그래서 배당받고 또 달아. 올라가면 또 사고 또 사주고 박스권에 사주면서 수익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은 이렇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상 제일에서도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문 대통령이 또 한마디 또 했죠. 앞으로는 뭐죠? 대학도 수능이 아니라 더 강화시켜라. 또 난리가 나서 메가스터디 나갔다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난리가 났죠. 누구 한마디에 그냥 또 난리가 나가지고 메가시도 잠깐 반등을 했었죠. 예. 본고사를 위주로 가라. 참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강남에 또 학원들 또 그저 특 먹고 다 없애버리니까 강남에 학원들로 아우성 치는 거지. 그죠? 왜? 왜 그런데 강남에 그쪽으로 갈까요? 훌륭한 선생은 훌륭한 제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다른 어떤 스승보다 재빠르게 여러분이 깨우칠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 유료 강의를 들으면 100권의 효과는 볼 겁니다. 그랬습니다. 100권의 효과는 볼 겁니다. 자, 좋은 종목을 가서 매수하는 방법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은 투자해. 일곱 번째 가기 전에,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벤트에 잘 참여하셔서 자정까지 원 플러스 원인가 투 플러스 투인가요? 예, 이거 예, 오셔서 시장이 살아날 때 확실한 돈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저녁 강의를 40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기초를 정립하고 홀로서기 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잘 활용해서 올바른 투자자로 가시고요. 7개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걱정이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채팅창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오늘 7가지를 해놨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과 맞벌이하라고 저는 그럽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맞벌이하면 또 월급쟁이라면 또 부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주식에 미쳐야 됩니다. 손해볼 일 없습니다. 주식에 미쳐서 손해볼 일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곱, 여덟 가지를 다 만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정말 걱정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고요. 올바른 투자의 길을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게 아니라 가장 기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기업이라는 존재가 왜 있는 거죠?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은 존재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을 하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것을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비밀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 상식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멀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은 가장 쉬운 거다. 어떻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다. 그것이 이기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기는 길로 저절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꾸준히 시간이 허락한 난 끊임없이 공부하라.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벤트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녁 공부까지 와서 완전히 홀로서기 하는 훌륭한 투자자가 돼서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동행이 됐을 때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까지 제가 특별히 원 플러스 원인가요? 예. 12시까지 받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는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것은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